Hello everyone. Today is my birthday. San Francisco for work. 한국은 지금 저 지금 일어났는데요. 여기는 21일 아침 8시 31분입니다. 아직 생일이 15시간 30분 남았는데 저한테는 한국에서 있는 팬분들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축하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죠. 알람 맞추고 한국 시간으로 12시에 일어나서 생일 축하를 다 받기 위해서 오늘은 일정이 없는데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이거 왜 이렇게 밝아 여기. 아 미치겠네. 아니 여기 미치겠어요. 여기 지금 왜 이 호텔은 아마 커튼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밝은 거야 대체. 아무튼 한국 시간으로 제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축하를 받기 위해서 생일자 등장. 아 너무 피곤하다. 세수도 안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틀 동안 스탠포드의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제 강연도 하고 강연도 듣고 선생님 강연도 듣고 같이 Q&A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3년 만에 미국에 오고 2년 만에 해외 나오는데요. 정말 K-POP 한국 뭐 예전에 뭐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불고기가 아니라 정말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아 우는 건 이건 지금 우는 거는 이거 눈곱. 네. 우는 거는 그 하품에서. 네. 정말로 제가 옷을 좀 특이하게 입고 특이하게 입는 건 아니고 좀 튀게 입을 때도 있고 그냥 뭐 제가 잘생겨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나와서 약간 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좀 굳이 뭐
뭐 뭐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뭐 뭐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봤던 그냥 내 제가 느낌이었는데 너무 눈에 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지 이랬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실 뭐 사실 미국에서는 알아본 적도 없었는데 되게 오래전에 한 7년 전, 8년 전에 왔을 때는 정말 그냥 어 되게 뭐 쿨 뭐 약간 요 정도로 많이 방송 반 리액션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냥 네 너무 멋있다고 막 엄지를 막 다 하고 막 코리안? 코리안? 네 정말 3년 만에 한국인의 위상 K-POP 한류가 정말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느꼈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네 음악으로 연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 정말 감사하고요 세수하고 올걸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12시 알람을 맞춰놓고 한국 시간으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지인분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문자 답장을 안 하고 또 인스타 라이브를 하기에는 또 너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답장하다가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엑소를 빨리 너무 보고 싶고 한국 팬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해외 팬 여러분들 어제 미국 팬분들 만났지만 얼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엑소엘을 만나고 싶네요. 네, 우리 멤버를 다 보고 싶고 생일 축하해 주신 지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샤오니 샤인 샤인 샤오니래 샤오미 아니고 샤이니 민호씨께서 민호 선배님께서 적극적으로 거의 가장 빨리 생축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B 밴드 친구들 그리고 팀 사랑하자 다 축하해주셨고 세훈이가 생일 축하를 너무 늦게 해서 제가 탈락을 외쳤습니다 제 생일, 세훈이 생일 때 12시 7분에 했더니 합격이라고 25분까지 축하가 없어서 탈락이라고 했더니 와 미국 시간으로 축하해 주려고 알람을 맞춰놨다고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 준 저희 베스트 프렌드 정훈이 뭐 형구 준석이 다 고맙고 다른 지인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를 거라고 생각해. 예, 무엇보다도 약수동의 금돼지 식당 사장님께서 생일 축하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에어컨 끄고 자는데 왜 추울까요? 밤에 진짜 너무 추워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 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미국 일정 끝나고 두바이 갑니다. 네, 한국 가자마자 다시 바로 비행기 타고 두바이 갑니다. 두바이 가서 네, 분수 레이저 쇼 보고 네, 공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자, 6월 넷째 주 일요일인가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주 일요일에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페스티벌에 제가 또 공연을 하게 됐어요. 무려 40분 네, 뭐 거의 미니 콘서트 수준의 토크도 하고 잘 준비해서 빨리 만나요. 네, 그러면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다른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특히 이수만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 노트,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까지 하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CT Culture Technology 그리고 Culture first, economy next. 네, 문화 먼저, 경제가 따라온 다음. 뭐라고 하셨죠? 아, P2C, play to create. 여러분께서 K-POP은 recreatable한 툴이니까 우리 엑셀들 그리고 K-POP 팬분들께서 이제는 프로듀서, 컨슈머, 앞서인 프로슈머가 돼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리크레이러블 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또 K-POP에 참여하고 또 재생산하고 재창조하고 자다 일어나서 더 정리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저 이런 게 팬분들과 엑소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음악으로 만나서 정말 스트롱 번디의 팀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뇌가 멈췄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